안녕하세요, 센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센작가와 호라이즌 웹진이 함께하는 협업 영상입니다. 아벨상 수상자인 힐렐 퍼르스텐버그에 관한 원고의 머리그림이에요. 그럼 센작가의 작업 영상 시작할게요. 작업에 사용하는 종이는 파브리아노 뉴 아티스티코 순백색 세목이고 수채화는 미젤로 미션 골드 클래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메일로 협업 제안서를 받게 되었어요. 임무를 포함하여 이름, 연구 업적을 타이포 작업하기, 아벨상 로고 넣기, 인물 뒤 배경은 아벨상의 로고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적으로 진행하기, 이렇게 몇 가지 정해진 틀 안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퍼르스텐버그는 에르고딕 이론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론, 기하학, 조합론, 군론, 확률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시해서 각 분야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해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에는 이스라엘상, 그리고 2007년에는 울프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퍼르스텐버그의 자세한 업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호라이즌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게요. 추적추적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껍질을 벗긴 고구마에 밀가루를 넣어 도우 반죽을 했어요. 달달한 디저트 피자가 먹고 싶어서 꿀을 먼저 발라줬어요. 바질 페스토를 위에 올리고 소화나무 스키니 피자치즈를 한 봉지 털어줍니다. 바질을 뿌려주고 고구마와 꿀 조합인 호두를 후두둑 뿌려줍니다. 밀가루엔 역시 우유만한 게 없죠? 바람도 쐴 겸 트윈센치 작업실에 다녀왔어요. 센작가가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네요. 플라우세즈에게 커피 한 잔을 얻어먹었습니다. 작업을 이어가 볼게요. 6월과 7월 두 달간은 충전의 시간을 보내느라 그림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경험상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한번 갖게 되면 그동안 바쁜 일정 탓에 보지 못했던 자료들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림 작업에 엄청난 갈증이 생겨서 그 힘으로 또 신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1년을 두고 봤을 때 쉼없이 달리기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멈춰 두세 번 정도 쉬는 게 결국 더 다양하고 건강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호라이즌과의 협업은 평소 센작가가 잘 하지 않는 작업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신선하고 재밌기도 해요. 앞으로도 센작가를 많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인물 표현이 거의 완성됐어요. 오른편 검정 부분은 아벨상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벨상은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이나 지도처럼 매우 복잡한 이미지예요. 작업물 스캔 후 후작업으로 로고 삽입을 제안을 했는데 왼편 그림들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수작업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작업 완성! 센작가가 참여한 원고 기사는 호라이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샘작가는 더 재밌는 작업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